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이 분분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니까 더 좋다는 분도 있고 하면 오히려 부대껴서 안 좋다는 분들도 있죠. 자,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물론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개개인의 체질의 문제이거나 혹은 생활상의 어떤 특수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좋은 효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은 비우는 시간이라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잘 하게 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우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저작 운동을 하게 되면 위대장 운동에 의해서 저작 운동과 함께 위장이 움직이고요. 위장으로 식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위대장 반사가 일어나서 대장의 반사 효과가 훨씬 더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일단 저작 운동을 씻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고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씻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씹은 음식을 충분히 따뜻하게 위장 속으로 내려보내면 그 힘으로 인해서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대장에서 내보내는 기능이 훨씬 더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인해서 아침 시간을 내보내는 시간이라고 해서 안 먹고 그냥 내보내기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아침을 먹는 것이 내보내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아침에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흡수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활력 있게 깨우거나 아주 중요한 것은 특히 한의학적인 원리에서 양기라고 하는 우리 몸의 체온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체온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는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몸에서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생명력이 있는 기운이 많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아침 식사를 하게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부대껴서 힘들다, 소화가 안 되어서 오후까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 사회생활이 대부분 보면 언제부터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중학생 때부터인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요. 그게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아침 식사를 안 해서 내 위장이 혹은 소화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매일마다 조금씩 늘리셔서 아침 식사의 양을 늘려보십시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적응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제가 권하는 아침 식사의 최소량은 내 주먹만큼이니까 요 정도 주먹 하나가 여기 들어가니까요. 주먹만큼의 양을 채식 위주로 아침에 드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꼭꼭 씻게 되고 채소의 혹은 채식이라고 하면 채소뿐만이 아니라 버섯, 당근, 두부, 견과류 이런 것까지 다 채식들이죠. 회초류도 꼭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씹어주게 되면 채소들의 양기가 우리 몸에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채식들은 굉장히 씹는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운동도 충분히 일어나고 위대장반사도 일어나고 채식에 있는 어떤 식이섬유들이나 그리고 식이섬유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이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장운동 그리고 양기가 일어나는 것 우리 몸에 당분이나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요만큼의 양이라도 아침에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몸에 이로운 아침 식사 자 이제부터 꼭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면역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